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.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고 또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독자적인 화풍으로 한국화를 개척한 김병종 작가의 회고전이 열렸습니다.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작가를 선별해서 여는 기획전시 K-판타지아 프로젝트 첫 번째 전시의 주인공을 이상주 기자가 만났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직접 만든 닭종이 판 위에 한지를 풀처럼 붙인 뒤 먹과 동양화 안료로 채색하자 살아 숨쉬듯 주변을 물들입니다. 생명의 노래로 유명한 김병종 작가의 50년 화업을 조명하는 전시가 열렸습니다. 회색빛 대도시에 살고 속도의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제 어렸을 적 처음 했던 원초적 생명의 에너지 그 인자들을 좀 계속해서 붓꽃으로 좀 살려내고 싶은. 전시는 한국성의 맥을 찾는 시간 여행과도 같습니다. 경성역이라는 이름으로 문 열었던 100년 전 역사, 문화역 서울 284에서 회화, 드로잉 등 평면 작품 150여 점과 미디어 콘텐츠 수기 원고, 출판물 등 아카이브 자료 200여 점을 총망라했습니다. 작가는 1980년대 후반 바보 예수 연작으로 국내 종교계에 큰 반발을 받았지만 오히려 독일, 프랑스 등 해외 미술계에서 주목했습니다. 이태리 쪽에서도 전시 요청이 이제 있고 뭐 런던, LA. 저의 그림은 굉장히 그 로컬하고 토속적이고 향토적인데 그림에 대한 그 공감이 있다면 무엇일까? 바로 너무 급속하게 흘러가는 미술사에 대한 그 반어적인 기재가 아닐까? 수십 권의 책을 내고 미술평론가 희곡으로 유명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된 열정의 창작자는 아직 그리고 쓰고 도전하고 있습니다. 제 호가 단한데 아침의 아이라는 뜻입니다. 아침에 처음 눈 떠서 세상과 사물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처럼 살겠다는 생각을 담았는데 그 13살적 소년의 상상력에서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.